역시 넌 죄수복이 참 잘 어울려. 그 머리 깡패 새끼잖아. 용건이 뭐야? 마지막 인사하러 왔지. 그래도 우린 신준석이란 이름을 나눠 가진 특별한 인연이잖아. 물론 지금은 둘 다 그 이름을 버렸지만 넌 민도 역으로, 난 이위소로. 이위소야 너가? 준석아, 너는 그냥 정신병자야. 아, 너 그거 알아? 지금 우리 집 지하실에 감기탁 잡혀있다. 그 말인즉슨 이젠 그 누구도 널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. 넌 반드시 죽게 돼 있어. 내 계획대로,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. 사람은 죽기 전에 아주 많은 후회를 한다던데 네 아버지는 어떤 후회를 했을까? 저는 오늘 진짜와 가짜의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제야 진실을 밝히게 된 그 죄값은 처절히 치르겠습니다. 제 아들은 민도혁입니다. 널 친아들로 인정한 걸 후회했을까? 민도혁이 제 친아들인 건 맞지만 연쇄살인을 저지른 심준석은 티키타카 회장인 매튜입니다. 그놈은 자기를 길러준 엄마를 죽인 것도 모자라 황다미의 가족과 민도혁의 가족을 처참히 살해하고 송지아라는 여성까지 자살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. 아님, 날 버린 걸 후회했을까? 민도혁은 죄가 없습니다. 평생을 함께한 가족까지 준석이에게 희생당한 피해자입니다. 그의 무고함을... 조금은 미안했겠지. 아직도 심용회장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. 내가 대신 대답해줄까? 너를 죽이지 못한 걸 후회했겠지. 너를 괴물로 만든 걸 후회했겠지. 자식 새끼를 어른으로 키워내지 못한 걸 땅을 치고 통곡했겠지. 그런지 아닌진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. 곧 아버지 만나러 가게 될 테니까 만난 김에 안부도 좀 전해주고. 자, 그럼.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? 강검사야말로 여긴 어쩐 일로? 내일 현장 검증이 잡혔습니다. 그 전에 피의자의 자백이 필요해서요. 워낙 초미의 관심사라 수사를 긴급히 진행하라는 총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부디 자백 잘 받아내시길.